엄마도 그렇고 따님분도 그렇고 남편 복이 맞아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네. 엄마도 이혼 안 하셨어? 하셨죠. 그쵸? 예. 그니까 엄마도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고 언니도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야 사실은. 근데 남편분하고 사별을 하셨잖아. 근데 이혼을 안 하셨으면 그 사람이 또 살았을지도 몰라. 그럴 것 그냥 그거 같아요. 하나 보면은 이혼 안 했었으면 하는데 그냥 언니 혼자 보면은 앞으로 남자 쳐다보지도 말래. 네. 그리고 애들 잘 키울 수 있어. 왜? 나라에서 지원을 존나 잘해주거든. 그래서 솔직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 그냥 남들 뭐밥 먹는 거뭐 하는 거다할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뭐더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 네. 이쁜 1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100만 원짜리 갖고 싶고 100만 원짜리 사면 1000만 원짜리 갖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데 그런 것만 맞아. 내려놓으시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남자 또 들이면요. 또 머리 아프고 또 골치 아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쳐다보지도 않고 들이지도 말고 재결합 생각도 하지 말고 너무 외로우면 그냥 바깥에 친구처럼 그냥 집에 왔다 갔다도 못하게 해야 된대. 그냥 친구처럼 그냥 바깥에서 만나고 연락하고 요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집에 들이고 재혼하란 말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머님도 그래. 건강은 나쁘지는 않아요, 어머니. 근데 남편분 말고 또 돌아가신 분안 계셔? 3년 안에? 아니면 아프신 분 있거나 집안에? 그런 거 아니요. 없어? 네. 그럼 아빠 쪽이랑은 연락해요? 아니에요. 아예 소식도 몰라? 네,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왜냐면은 어머님을 보면은 지금 그 남편분 말고도 집에 상문이 또 들어온다 그러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 물어본 아주 돌아가신 엄마 쪽으로 외가 쪽으로 아직 돌아가신 친척분은 안 계시고 이모들이 좀 줄줄이 치매세요 지금. 지금? 아, 치매는 오래 산대. 치매가 문제가 아니고 최근 3년 안에 가신 분 있거나 아니면 갈 사람 있거나 그 남편분 말고도 또한 번의 상을 치러야 되는 운이 또 있는 것 같아. 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근데 뭐 아버지 쪽이야 뭐말 그대로 언니도 그렇고 여기 엄마도 그집 가서 언니 낳았으면 그집 귀신 아니야. 정말 사람 새끼가 싫어가지고 등지고 연락 안 하고 사는 거지. 뭐 그쪽에 상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무튼 내가 언니한테 해줄 얘기는 크게 없는데. 아, 저는 이사 궁금해서 왔어요, 이사요? 사실. 이사 뭐짐 내놓으셨어? 아니요,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는데, 오래 하고 싶어? 아니요, 이 집을 나가고 싶은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를 너무 지역을 그냥 어려워서, 떠나버리고 싶어? 지역을 떠나든 안 떠나든, 좀 저는 지역 상관없이 제가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정착해서 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요, 일단은요, 이 인천이라는 지역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지역을 몇 군데 좀 생각을 한게 있거든요. 네네네, 말해보세요. 그래서, 안양하고 부천, 서울, 대구, 이 중에 좀 어디가 괜찮을지 궁금해요. 부천도 쓰레기 동네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딱히 뭐, 저는 원래 서울 아니, 근데 사람이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아이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게,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괜찮거든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계속 다니고는 싶은데, 뭔가 좀 아이들 좀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 곳을 찾으려다 보니까, 저 혼자는 좀 버겁고, 주변에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좀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지인들이 있는 쪽으로 가고 이세 싶은데, 개 말고요. 네. 길 건너, 아, 저 다리 건너 백옷 어때요? 대구 시흥시 이쪽? 시흥 그쪽은 제가 아예 연고가 없어서. 근데 그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요? 이세 개는 대구요? 아니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대구도요? 네. 왜냐면 저는 누군가 지인이든 저희 아이들을 같이 제가 뭐 바쁠 때 아프거나 할때좀 케어해 줄수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근데 쪽으로 가고 주안에서 거기에 싶어서. 가깝잖아. 따지고 보면. 주안에도 봐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사실 여기 인천을 남편 따라온 거라서 여기도 연고가 없어요. 그럼 서울 사람이에요, 원래? 그럼 대구나 부천, 안양 가면은 지인 있고? 네, 그래도 부천이랑 안양 안양 쪽은 어디요? 친구가 있고, 안양 의왕시 바로 아, 경계선 그쪽에 네네네네. 친구가 있고, 또 대구에는 엄마 쪽 친척들이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거기 가,
근데 나는 세 개는 안 맞는데. 다 아니에요. 네, 저는 오히려 백옷가라고 나오는데. 백옷은 아예 연고가 없어서 거기를 가도 제가 힘들 것 같은데 아이들을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애들 무슨 일 있을 때, 내가 일하고 네. 있을 때. 왜냐면 지금 친정 엄마를 가까이 모셔오긴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세요. 한 번씩 이렇게 애들 아파서 좀 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 아픈 것만 좀 지켜봐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싫어하세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있었나 마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엄마도 도움이 안 되는데 뭐 남이라고 도움이 되겠어. 아 그래서 이제 대구 쪽으로는 친척들이 또 있고 사촌 언니들도 있으니까 언니가 정 살다가 정말 정말 힘들면은 그때는 와라 언니가 도와줄게 그랬었거든요. 대구 어디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구도 끝에서 끝이면 멀지 않아요? 달서구 쪽으로. 네. 달서구로 가려면 뭐. 아, 근데 사실 대구는 제일 싫어. 너무 멀어요. 어쩌라고! 씨발, 대구 가라면 저 다리 건너도 싫다고 하는데. 요즘 또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이모들도 줄줄이 치매라고 하시니까 저희 엄마도 좀 치매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랑 그리고요. 네. 내가 급할 때 남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서 언제든지 가서 달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기 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웃 주민들하고도 친해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엄마들이나 소통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지역으로 옮기는 거에는 두려움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일하시는 곳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인 건지 뭐 난중인 건지 얘기하면은 사정을 다 봐주실 것 같거든. 그래서 뭐 일 때문에 애들을 케어를 못한다거나 정말 다급할 때 못 가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나는 애들 생각하면 백옷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사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사오는 없어요. 내년에는 혹시 이동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내년에는 제가 곧 죽어도 이 집은 나올 예정이라서. 내년. 이게 사실 이사라는 게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고작해봐야 지금 사는 전세금 빼서 그 원금 가지고서 살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되게 걱정이 커요. 그래서 좀 그냥 그 같은 동네에서 그냥 조금 작은 집으로 가서 살까 이 생각도 하고는 있거든요. 아, 주안. 애들이 성장하기에는 좀 좋은 동네는 아니죠. 그래서 인천 출신이라고 하면은 동국구에서 선입견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사 지역을 옮길 생각. 백옷으로 가래. 백옷은 아예 생각도 안 해. 백옷으로 가래요. 생각해 보세요. 뭐 송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동네도 깨끗하고. 백옷까지 가기는 제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알아서 직장도 옮겨야 되고. 아 되게 아니 근데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직장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나와요. 제 점사로는. 네. 근데 아직 닥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언니는 불안하죠. 근데 그거를 다 봐줄 수 있고. 케어도 할 수 있고 그런 회사를 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다고 맨날 내가 회사를 뭐 안 가거나 뭐 맨날 제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괜찮은 회사를 또 얻을 것 같아. 알겠죠? 네. 다 물어보셨슈? 물어보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기억이 거? 하나도 안 나요. 제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사실 궁금해요. 이게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가지고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내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크게 없고 크게 욕심만 안 부리면은 언니가 그냥 혼자 그냥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지장이 없대.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이제 큰 굴곡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 남자만 안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요? 네, 평탄하다는 거예요. 좋은 건데? 네. 지금까지는 고생을 했지만 언니 나라에서도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언니가 또 아이들 혼자 케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언니가 또 애들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또 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직장 상사를 잘 만다던가 그런 걸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폭 아니야? 그쵸, 그것도 폭이죠. 그래서 상관없대요.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힘듦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는 조심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사실 아직 이제는 남자는 아직까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래요. 아, 그리고 또 남편이 이상한 유언을 남겨가지고. 뭐라고? 애들 성인 될 때까지 남자 만나지 말래요. 와, 존나 웃겨. 양아치죠. 근데 유언이 네, 그러니까 자기는 죽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났으면서 그렇죠 깨워갔죠. 근데 저는 안 된대요. 애들 20살 되면 그때 놔준대요.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기는 할 거 다 해도 아니요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집착인가? 소유욕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내 가정 내 울타리. 맞다. 넌 내 그거 내 소유물이야. 뭐 이런. 그런 게 좀 심했어가지고. 와, 그렇게 말했으면 더 만나면 안 되지. 예, 만나면 잡아갈 것 같아서. 그래, 만나지 마. 아, 그러니까, 첫 점사가 남자 절대 만나지 말래. 네. 어. 자식복은 있을까요? 제가 부모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어서 그나마 기대하는 게 자식복인데 너무 무서웠어요, 요즘. 아니요, 딸래니까. 그렇게 자식복 있단 말은 없음. 안 나와요? 자기네들 인생 뭐. 언니가 딱 할 도리만 하고 하면 되지. 그리고 아무리 딸내미가 사고치고 이래도 제가 볼 때는 아이의 마음이 약간 공허하고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항하고 약간 그런 걸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약간 뭐 친구들이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스스로 좀 위축이 되면서 더 강해 보이려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어떨까 싶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거는 그냥 상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리치료 같은 거. 아이가 마음의 병이 든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 네. 아직 뭐 뭔가를 계획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고 네네. 있는 건데 얼굴에 손을 좀 대고 싶은데 손을 대도 될까요? 남자 안 만난다면 무슨 손을 왜 대? 아, 이, 자기 만족이야? 네, 제 만족이에요. 제가 아, 이게 눈도? 눈 안검하수가 좀 심하게 온 지 오래돼가지고 해요. 괜찮을까요? 손 대도 무서워요 요즘. 아니 하지 말라네. 하지 말래요? 눈이랑 코랑 하고 싶었는데. 아, 지금 하면 안 된대요. 지금은 네. 하지 말래요. 평생이요? 언제쯤 해야 돼요? 어? 아예 평생 하지 말래요? 하고 싶어. 언니는 그 죽은 남편 있잖아. 네. 그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절대 안 돼요. 왜요? 절대 안 된대요. 하면 잡아간대요? 절대 안 되는데 이거 다 그 언니 신랑 때문에 그래요.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면 와 장난 아니에요. 뭐가요? 어떤 게? 네? 어떤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해도 상관없어요 이랬잖아요. 절대 안 된대요. 왜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어도 그랬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살아 있을 때도 그랬냐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왜? 부작용 날 것 같아. 하면 손 대면 이거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진 거 올리는 것도.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 아저씨 너무 잘못 만났다. 이 아저씨 죽어서도 사람을 괴롭히냐? 이 얼굴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왜 언니가 생긴 게 뭐 어때서? 살은 빠질까요? 이거 상체로 살이 갑자기 확 쪘어요. 남자 만나지 말라고 씹을 살 찌었나? 그런 저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16kg 쪘어요 지금. 정확히 딱 상체로고 3개월 만에 16kg가 쪘어요. 상체로고 와서 갑자기. 어디 있어 그 아저씨? 어디다 모셨어? 파주요. 파주. 파주에. 파주 낙골당에.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물어봐. 네? 나한테 물어보지 마. 어떻게 물어봐요? 그냥 여보 나 할게 이래. 아 그냥 통보식으로? 여보 나 할게 제발 알았지? 이러고 가. 미쳤나봐. 언니는 뭐든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어머
와, 죽어서도 발목 잡고 있어. 대답은 어떻게 들어야 돼? 안 들리는데? 아니, 대답 못 듣지. 그러니까 뭐 통보하라고. 아, 통보만. 다 물어봤어? 네. 사람 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못 들었는데. 거기 가서 물어봐. 어디서 들어야 돼? 파주가. 아이 참.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